한반도를 피바다 대재앙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뉴욕 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그리고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 등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위험한 지정학적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이산가족재결합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또한 하원 외교위원회는 7월 말부터 그동안 잠들어 있던 한반도 평화법을 다시 꺼내들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법은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섬기는 법안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법은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의 미국판으로서 정전 상태를 끝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2018년 북한과 문재인 정권은 현재의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여 정전 상태를 끝장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시도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은 판문점 공동선언과 그 목표가 동일하다. 북한 체제는 결코 평화의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으며 신뢰해서도 안 된다. 이제까지 북한은 모든 약속과 모든 국제규범을 어겨왔다. 북한은 오직 힘을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 둘째, 정전협정의 종식은 결국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로 귀결된다.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새 당사자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사령관이 서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고 있던 한국 정부는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에게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정전하든지 혹은 정전 없이 북한 전체를 해방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평화협정, 즉 종전협정을 맺어서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면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져서 결국 해체되기에 이른다. 셋째,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또한 잠재적으로는 북한 자유화를 위한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발판이다. 6.25는 역사상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된 유일한 케이스이다. 1990년대 초에 유엔 사무총장이 명확히 밝혔듯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휘를 받는다. 이는 북한 내파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심각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경우 미국이 유엔의 외교적 관료주의적 과정을 밟지 않고 전 세계 동맹국을 대대적으로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 까닭에 유엔군 사령부는 그 존재 자체가 북한 혹은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 붕괴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법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소위 평화협정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의 내일은 해체를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법은 한반도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유세계가 신속하게 개입할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북한과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더욱더 겁없이 더욱더 대담한 짓을 저지르도록 부추긴다. 특히 북한이 내파하는 경우 현지의 잔혹한 도살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비호 아래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게 된다.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져도 자유세계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게 된다. 한반도 평화법은 북한 주민에게 영원토록 끔찍한 전체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노예로서 살아야 한다 라고 선고하는 국제사회의 저주에 다름 아니다.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과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은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한반도 평화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서태평양 동아시아의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나아가 자유세계가 북한의 내파 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북한은 피해 젖은 땅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법을 대표 발의 혹은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섬기는 행태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 같은 정치인들에게 평화 혹은 가족재결합과 같은 인도주의적 대의를 구실로 내세워서 반미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한다.